본 영상은 기존 방영된 인도 원정대를 갓달프 시점에서 새롭게 편집한 영상입니다. 얼마라고? 그래서 45,000원인데 45,000원. 우리는 식사를 하고 효상이가 머리를 자르겠다고 해서 지나가는 이발소에 와서 머리를 자랐다. 야, 오케이. 땡큐. 땡큐. 얼마인지 물어봐. 커트. How much? How much? 100. 운명이 백루피라고 했다. 100? 아하. 하지만 그건 사기의 시작이었다. 네, 1,500원. 뭐가? 100 아니에요? 100 루피. 100 루피? 100 루피래? 어, 해. From 신나게 떨린다. Please shortcut. 에이. No. He wants the second. Bless it. 오. 이렇게 규상이를 시작으로 승환이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땡보까지 커트를 하게 되었다. 분명히 3명이면 300 루피인데 과연 그 가격일까? 뭘 말까지 사운드가 달라. 이거지. 이상아, 난 지금까지 바리를 짜다 왜 나 바리깡을? 아니 바리깡을 처음부터 짜는데 나 모양이 안 나올랐어. 아. 3mm.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뭔가를 바르기 시작한다. 분명히 노라고 했는데. 와, 수아리 누웠어. 뭐야. 얼굴 마사지. 규상이도 못 모르고 얼굴에 뭔가를 바르기 시작하니 이렇게 얼굴 마사지 당하고 말았다. 얘 지금 가위를 안 쓰는데 잃어버리네. 그냥 가끔 잃어버리는데. 머리 깎는 것보다 얼굴 마사지에 시간과 공을 더 들이고 있다. 오, 신기한 기술을 쓴다. 난생 처음 보는 마사지 기술이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 이렇게 이들은 커트와 얼굴 마사지, 심지어는 두피 마사지까지 받았다. How much? This you. Me? Yeah, only one. This same. Eh? Yeah. 3,000. Thousand. Yeah. First you say? Haircut. 10배다, 10배. Haircut. 2,090. My friend, this you face massage. 과연 이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Head massage. Indian price, good price, my friend. 얼마라고? 3,000. 그래서 45,000원인데. 45,000원. 야, 얼마래냐? Normal price. 얼마래? 다 합쳐서 2,000. 말이 돼? 그러니까요.
에어컨 타는데 얼마나 걸렸어? Indian price, normal price. 마사지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Tell me face massage, tell me face massage. 여러분들도 인도에 가면 이런 사기 당하지 마세요. 처음에 커튼은 분명히 100루피였습니다. 하지만 얼굴 마사지를 받으면 10배로 뛰게 됩니다. 결국은 다섯 배를 더 주고 나옵니다. 그래 놓고서 또 오케이 된다. 아, 진짜. My friend, okay, the low family. 얘들은 오늘 호구 잡았다. 호구 원. 그새 친구 들어오네. 아니, 암거비, 암거비, 암거비. 가 빨리, 문 닫아야 되는데. 저 꼬마도 이 호구를 알아본다. 호구 네. 나와. 저 뒤에 호구 2. 삼각대 챙겼어? 예. 일대요. 뭐해? 뭐해? 못터치. 저 꼬마도 호구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 계속 돈 달라고 한다. But very angry. Sorry. Okay. 뭘 가르쳐줬죠? Hey, go. Don't do that. Don't do that. 그럼 하지 말고. 뭘 하지 마. 맨날 따라오는데 그러면 호구 당할라 그런다니까요. 쟤 자꾸. 호구 원이 호구 투한테 뭐라고 한다. 지도 호구면서. 인종차별은 하지 말고 땅이 사이에다가 되게. 인종차별. 인종차별 언제 했는데? 돈두대 돈두대. 돈두대 집에 있는데. 돈두대시 인종차별이네. 뭐? 어이가 없어. 지능이 씨야 이거 뭐야? 아니 그러니까. 손두대시 무슨? 돈두대시 무슨 뜻이야? 아니 그러니까 만지 말라는데. 이거 담당 뭘 봐. 오 진짜 돈두대시 어떻게 인종차별이야. 말투 따라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 야 니들은 왜 이렇게 호구를 잘 키는 거야. 제가 아니라 얘가 아 얘가 엄청 엄청 호구 당한다니까요. 얘가 너무 착해요. 애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니 답답하게 돈두대 돈두대 막 말투 따라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건 따라줘. 책강이 말을 하고 있구나. 뭘 따라한 거야 내 말투인데.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얘가 들고 다닐 가방. 우리는 호텔에 가방을 맡기고 두 팀으로 나눠서 근처 여행을 가기로 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와 승환이는 코너플레이스로 가기로 했다. 승환이 데리고 코너플레이스라는 데 가려고 하네. 코너플레이스. 그거는 뭐예요? 코너플레이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니네가 마켓을 가니까 나도 마켓을 가야지. 근데 왜 얘는 그러면? 시다발이. 5시에 여기로 다시. 여기 4시. 4시? 4시까지. 7시 45분이셨는데. 여기서 5시, 4시에 모여서 출발해서 거기서 편한 거 와야지. 니네는 점심 먹고 필요한 거 뭐 사고 그 다음에 인도 유니클로는 과연 어떨까? 근데 다른 나라와 달리 인도 유니클로에는 시큐리티 가드가 있었다. 시큐리티 가드가 있어. 시큐리티 가드? 나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얼마지? 3,000원? 너희들한테는 유니클로는 어떤 데인가? 좋은 거야? 일본 밴드? 이상한 향이 나요. 물가가 비교적 잘 저렴하네. 얘는 아직도 인도 루피에 대해서 가격 개념이 없다. 뭔지 알아? 레깅스 같은 거 아닙니까? 내복 내복. 어 내복 덥지 않을까? 곧 추운데 어떡해. 와 진짜 싸네요. 이게 있잖아. 예. 나는 이게 없는 거. 어떤 건지 보이죠? 그냥 천이요? 그냥 천. 1200루피요? 1200루피요? 응. 1200루피요?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1200 루피가 무슨 2,000원이야. 1200 루피. 어? 뭐가 싸다는 거야? 오, 2만원이네요? 어, 겁나 비싸구나. 그러네요. 이제 나 살 거예요. 어. 왜 저만 또 이렇게 해주시면 유니클로 온 기념으로 승환이한테 티셔츠를 하나 사주려고 했다. 아, 좋은데. 아, 별로냐고. 내가 묻는데 그것만 대답해. 좋습니다. 안 좋아? 좋습니다. 이분 그거 계속 좋아해? 네? 좋아하지 않는데 이쁩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진짜를 얘기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럼 너는 어떤 걸 좋아해? 어떤 분이 좋아해? 그냥 없는 거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네. 그럼? 예. 진짜? 예.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네. 검정색? 아무것도 없는 거? 예. 라운드? 예. 진짜? 예. 사이즈는 XL? 예. 좁아서 입어보고. 예. 쇼핑을 하고 우리는 배가 고파서 KFC에 들어왔다. 매일매일 먹는 인도 음식 말고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을 먹어봤다. 뭔가 야채에서 인도 향이 느껴지긴 하는데 나머지는 똑같네요. 인도 KFC에는 볶음밥을 판다. 바로 이거다. 바리안이라고 부르는 볶음밥이다. 바리안이요? 바리안이. 나 바리안이. 인도나 있는 밥. 바리안이. 바리안이. 근데 맛이 더럽게 없었다. 추천하진 않습니다. 정말 인도 향신료의 밥을 그냥 먹었는데 인도 향신료 이게 중요한 거잖아. 마살라 볶음밥. 와 정말 이게 볶음밥에 화장품 그래도 얘는 꾸준히 먹는다. 볶음밥에 다우니? 이게 뭐야? 해제요. 얘네들도 홍보 하나씩 하면 그 정도 발향한 좀 100% 되지 않겠지? 아니 네. 100% 생각은 없지. 이거 이따가 유상이와 땡보의 햄버거도 사서 우리는 다시 약속장소로 가기로 했다. DJ Thorns on the mix.